쉑터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쉑터 베이스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기타들이 엄청 가벼운데 얘 혼자 엄청 무거웠는데 얘만 가벼워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가벼운 락 베이스를 이거 들어봤습니다. 뭐한 100년도 치겠다 이거. 너무 무거운 애들 4.9막 이런 애들 들다가 이거 드니까 살만 나지. 100년도 이거 진짜 네, 메고 있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베이스 하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 아틀라이어 제트 아, 생각나요. 그것도 장난 아니죠. 5kg 그거 넘어가는 벽돌 베이스. 네,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다라는 게 악기로서 진짜 좋은 어떤 짱입니다. 네, 그런 덕목이에요. 악기가 갖출 수 있는 좋은 덕목. 가벼운 무게. 쉑터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했던 기타 중에서 제일 좋네요. 일단 점수 굉장히 많이 네. 쉑터의 오연 베이스 C5 아포칼립스 모델입니다. 전형적인 락 베이스의 그런 사운드와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딱 봐도 느낌이 좀 밀리터리 느낌 나지 않나요? 색상부터 생긴 이뭐 뾰족한 약간 무기 같은 그런 디자인도 그렇고, 나 무서운 네, 놈이야 뭐저 그런 네 픽업의 그 질감도 그렇고, 바지 색깔이랑 잘 맞는데? 우리 오늘 약간 이게 승채 씨 바지 색깔이랑 똑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뭐 오늘 좀 맞춰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나머지는 뒤에는 그 뒤에는 이거랑 비슷하네. 뒤에는 네 네. 승재 씨가 지금 이게 블랙이랑 이게 섞여 있는데 그죠. 예, 카키 이렇게 해갖고 오늘 승재 씨의 복색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의 네, 좋아요. 베이스였습니다. 100년도 멸수 있어요. 네. 예. 가격 234,000원, 할인은 20% 적용된 가격이 161만 9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바네즈의 BTB와 거의 같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전장 114cm, 두께 41mm. 12플랫 뒷둘레가 81mm로 상당히 가늡니다. 5면인데 네, 가늘어요. 네, 바디 스원페이시 사용하고 있고요. 4개 돌려볼게요. 뒤집어서 네. 보겠습니다. 메이플 패덕 멀티플라이입니다. 이거 그냥 5 피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피스인 건데, 우리 그 패티투치 모델이 메이플 3개였잖아요. 메이플 3피스였는데 지난 시간에 막 저기 자신목 들어간 BTB 뭐 9픽스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다 보니까 5피스면 돼도 이제 얼마 남아 안쓴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것도 굉장한 건데 이것도.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5피스 되면 그래도 목재 되게 뭐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쌓았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이버네즈가 뭐 11피스 뭐 13피스 막 이렇게 늘려버린 다음부터 약간 좀 기준점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5피스입니다. 그리고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트러스로드의 신씨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죠, 넥이. 머신헤드 그로버의 너트너비 45mm 그라프텍 XL 블랙 타스크 너트고요. 지판공개 반지름은 406mm 16인치입니다. 프렛은 24 엑스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89mm로 오늘은 전부 다 엑스트라 롱 스케일이네요. 보통 대부분 요새 864, 34인치 스케일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오늘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네, 희한하게 롱 스케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쉑터의 USA 아포칼립스 J버커 픽업이고요. 볼륨, 블렌드, 톤, 3웨이 토글 스위치인데, 이게 위에서부터 시리즈 스플릿 패럴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은 직렬. 그래서 저 픽업 두 개가 가장 강렬한 사운드를 내고요. 가운데로 놨을 때 스플릿. 네. 갈라버리죠. 그리고 밑으로 놨을 때가 패럴렐인데, 솔직히 이따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스플릿과 패럴렐의 볼륨 차이나 사운드 차이를 거의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리즈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놓느냐, 가운데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토글이 각각의 픽업마다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쉑터 커스텀 하드테일 스트링 스루바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튼튼하게 생기지 네. 않았나요? 튼튼한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트맨 카본 예,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스펙 좀 살펴볼까요?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네.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가 궁금합니다. 샤자자. 일단 3.48. 바로. 3.85? 3.8은 별로 안 가벼운 거 아니야? 아, 저한텐 가볍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나? 아,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 13 차이 났고요. 전 차이가 많이 났네요. 승재 씨가 맞춰주셨습니다. 예. 3.72. 어쨌든 여러분 가볍습니다. 기타 수준이에요. 한판 이겼다. 축하드려요. 3.7. 다음 판도 이기세요. 네, 3.72가 나와서 지금 오늘 나왔던 무거운 기타에 비해서는 거의 1.2kg 정도 가벼운 무게거든요. 100년 이게. 동안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오늘 거의 뭐 100년 손님과도 같은 네, 그런 락 베이스 보고 계십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 이거 토건 스위치는 전부 다 중립으로 둘게요. 네. 자, 그리고 요게 픽업 블렌드고요. 자, 요게 톤입니다. 톤 다 올리고 네, 앞에 픽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한데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그렇죠. 약간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어, 굉장히 깔끔한데. 네, 좋네요. 자, 픽업 두 개입니다. 와, 나 해상도가 생각보다 좋은데. 오. 그렇군요. 요새 이 가격대 베이스들 진짜 잘 만드네요. 이야. 뭐 약간 용도가 용도이니만큼 약간 그런 디테일들로 조금 단점을 찾아볼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우와. 뭐지? 네, 밸런스 해상도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저 이제 문제. 자, 토글 스위치. 자, 네. 조금 헷갈리는. 네. 위로 일단 위로 올려볼게요. 네, 픽업을 네. 앞에 픽업만 해서 먼저 해볼게요. 지금 승재 씨가 놓은 거는 네. 저기였거든요. 네. 그 중립, 스플릿이었거든요. 네, 스플릿. 네. 스플릿이었고요. 자, 위로 당기면 시리즈가 됩니다. 확 올라올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해드릴게요. 그죠? 락 성향. 사운드가 묵직한 느낌이 바로 생겨버리죠. 자, 이제 중립 아까 들으셨던 스플릿이고요. 네, 그 다음 뭐 네. 사이즈상으로는 패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스플릿이랑 패럴을 구분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듣고는 한번 토글 스위치만 움직여주세요. 네. 스플릿 패럴렐. 이건 화티잖아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죠. 틱하는 그런 느낌도 없어. 쭉 쳐봐 그냥 서스테인으로. 이거 안 바뀌어. 이거 뭔가 사운드가 어 잠깐만 아 바뀌었다. 들리니 거네? 어. 바뀌는 거?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그냥 약간 틱틱하는 그냥 그 팝업 노이즈만 생기는 거 아니야? 톤 자체는 안 바뀌고? 톤 바뀌는지 모르겠지. 톤 안 바뀌는 거 같아. 안 바뀌어. 그 뚝뚝 소리 같아. 어. 네, 지금 저희가 뭐 건우한테도 부탁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시리즈는 확실히 사운드가 튀어 오르는데 패럴렐과 스플릿 사이의 차이를 전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거는 가운데는 거의 쓸 일 없이 탁 치고 탁 치고 해가지고 네 뭐 시리즈로 넣고 패럴렐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가운데다 넣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쭉 들어볼 저기 그 먹인 사운드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브요? 네, 클러치 박스. 네, 네. 좋아요. 이 묻힌 사운드도 이따가 반주 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체크를 해볼게요. Em으로 해서 6415입니다. 6415. 네. 자, 1, 2, 3, 4. 잘 묻어 나옵니다. 네, 마지막은 TS9. 네, 네 TS9. TS9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TS9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포칼립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처음에 걱정했었던 좀 무딘 사운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잡기에 따라서 충분히 해상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베이스였는데 하나 약간 좀 의아한 거는 스플릿 패럴렐. 뭔 차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슬랩도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정말 기본기가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많이 써주세요. 2155회 아이바네즈 베이스 SR670. 아, 이거 좋은 베이스였어요. 네, 사랑의 670이었죠. 좌스콰우피폰님. 네, 좌스콰우피폰. 좌스콰이어 우에피폰입니다. 네. 네, 이게 평이 좀 기셔서 네, 자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R300은 정말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현주평.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누텔라 같은 베이스. 네, 누텔라 같은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누텔라. 네. 누텔라. 네. 네. 악마이죠. 네. 자스카 오피퍼님 선물 축하드립니다. 네, 승재씨부터 바로 현주평 드릴게요. 제 현주평은 락하고 싶니? 요거 사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락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락에만 좀 친근한 사운드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본기 면접을 통해서 다 모든 장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록록치 않은 록베이스의 길을 이루겠습니다. 네, 저는 이 범용성의 톤을 제 개인적으로 못 느껴서 161만 9천원 록록치 않아요. 네, 네, 점수는 어때요? 8.5입니다. 8.5입니다. 네, 네, 진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7.5나 막 한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약간 그 선입견으로는 7.5, 8.5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았네요. 기대 이상의 내실이 있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네, 아포칼립스 오늘 5연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드디어 4연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베이스를 4대를 하는 게 6554네요. 6554. 네, 6554. 다음 시간에 콜트의 가성비 베이스 GB74JJ 모델 58만원 가격대도 떨구고 줄 수도 떨궈서 부담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줄수와 비싼 가격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다음 시간에 편안하게 콜트 베이스 네, 기대해 주시길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